네, 오늘의 시그널은 삼양식품인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예, 어제 SBS 8시 뉴스에 냉면 가격 16,000원. 뉴스 나왔고, 거기 댓글에 난리 네. 났더라고요. 물론 16,000원이 최고 가격이고, 대부분의, 그, 내부분의 지금 냉면집이 냉면 한그릇에 만원이 넘었어요. 이러다가 고깃집에서 그 서비스 냉면은 아예 메뉴에서 폐지될 것 같습니다. 수익이 안 남으니까요. 이렇게 된상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리온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다이제스 피디비로 끼니를 때우고 미국의 지금 햄버거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이유가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이게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죠. 지금 또또 또 많이 나오는 뉴스 뭡니까? 택시 요금 괜히 올렸네. 손님이 하나도 없네. 그렇죠? 택시 기사님들이 수익 올려고 택시 요금 인상 요구했다가 택시 요금 인상 내니까 아무도 안 탄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전반적으로 올라 버리다 보니까 비빔밥 만 원에 냉면 만 원인데 이 밥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냉면이 만 원이다 보니까 댓글에 전부 다 냉면 왜 가서 먹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라면이라든가면 가격이 올라도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차이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기, 기 기본적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그 3, 40대 부부가 이 돈아껴 가지고 자신들이 라면 먹는다. 라면 한 봉지 어던가두 봉지 먹는다는 게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리고 삼양식품이 식물성 건강 브랜드 제겐펄스를 론칭했는데 이게 단백질 음료 프로틴트롭인데 이것도 지금 어디서 제가 봤냐면 그 백화점을 갔는데 지하 식품 코너 맨 앞에 입구 쪽에는 항상 최신 트렌드의 상품을 시식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근데 어제 그 프로틴 단백질을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줄을 엄청 서 있어가지고 줄서다 그냥 귀찮아서 가버렸거든요. 그 조그만 컵에다가 시식을 해주는데. 근데 지금 이 삼양식품이 여기 뛰어든 이 부분이 요즘에 커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요즘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건강을 챙겨야겠다. 근데 편하게 챙길 수 있는 거 이게 옛날에 헬스 트레이너라던가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만 드셨던 건데 이게 지금 남녀노소가 다 먹게 된 거예요. 에너지 음료도 그렇고 이 프로틴 단백질 음료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한한 잔씩 마시면서 건강 챙길 수 있는 시장이 커지는데 여기 뛰어들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죠. 물론 팔도 비빔면의 위상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못 꺾어요. 농심이 배홍동을 내오면서 내 돌풍을 일으켰지만. 그 돌풍 수준이 8도로 완전히 몰락시킬 수준까지는 안 돼요. 그럼 이제 삼양은 어떠냐? 삼양은 이제 이 뜨거운 거, 매운 걸로 강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여름은 상당히 약합니다. 한 자릿수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한 자릿수라는 것이 아까 전에 냉면 만원시대 거기에서 굉장히 이득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자릿수니까 좀만 커져도 확대 성장률이 크거든요. 지금 사과, 매실, 배, 파인애플 네 가지 과일로 만낸 사과 비빔면을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도 비빔면의 아성이 너무나 높고 농의 농심의 배영동에 비해도 돌풍을 일으키기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어쨌든 여름맞이해서 신상품이 출시됐다는 거. 그 다음에 열무 비빔면은 이미 2월 말에 생산이 돌입됐습니다. 그래서 삼양은 올 여름을 맞이해서 열무 비빔면과 사과 비빔면 두개 투톱으로 나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여름 상품에서도 성장률 부분이 크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큰 부분에서는 당연히 아까 계속 얘기해드렸던 상대적으로 이 인스턴트 라면이나 비빔면이나 뭐 이런 쫄면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메리트 있는 가격이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지금 3년에서 5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라면 업체라든가 제과 업체의 어떤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끈끈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 관점에서 삼양식품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삼양식품이 매출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제가 이미 농심과 삼양식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농심도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있고요. 2020년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고 있죠. 삼양식품도 지금 2020년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둘이 지금 다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거 미리 얘기 드렸어요. 이거 또, 또 이격 벌어져가지고, 또 SM처럼 그렇게 갔을 때 사면, 또 변동성을, 물론 라면업체가 그렇게 뭐 SM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 이격이 벌어졌다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고점을 돌파할 때라도 징검다리를 두들기고 참여하시는 분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이 지금 똑같아요. 농심의 주력하고 삼양식품의 주력은 다르지만 똑같은 건 아까 그겁니다. 서두에 그 얘기를 한 거는 괜히 얘기한 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 외식물가가 엄청나게 또 오를 건데 상대적으로 그... 삼양식품이나 농심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이 가격은 음식점 가격에 이르지 못합니다. 만약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한 봉지에 만 원에 팔면은 라면에서는 문을 닫아야겠죠. 그 정도 만 원까지 가려면 100년은 걸릴 거고요. 한 50년 걸리겠죠. 근데 그 와중에는 계속해서 격차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14만 원을 목표가로 지금 12만 원대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금 수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은 지금 고점 돌파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얼마 있으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